오늘은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재림하시는 그 모든 약속들, 그 모든 그 숨은 그림들, 그런 내용들이 유월절 세대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 세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허설 해왔던 것, 그들은 이제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유월절 세대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유월절 세대로 그러면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유월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유월절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유월절 세대로라고 하면 순서라는 뜻인데,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유월절 만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만찬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다년간 찾고 찾다가 유대인들이 15단계로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한번 해보니까, 아, 그 유대인들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 음식에는 성경에는 이제 세 가지만 나옵니다. 근데 불에 구운 양고기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곧은 이퀄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나오고요. 맞자, 그리고 쓴나물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고추냉이, 양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는 이제 파슬리가 없는 분은 양파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네 잔. 저는 지금 이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사온 이 포도주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알콜 포도주, 성찬용 무알콜 포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ing from Ghana of Galilee. 예, 그렇게 성찬용 와인인데 무알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요. 아니면 그냥 포도 주스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로세 소스는 지난주에 알려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생소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사과 집어넣고요. 뭐 호두나 아몬드나 뭐 땅콩이나 뭐 이런 무화과도 좋고, 이런 것을 넣어서 같이 으깨가지고 계피 넣고 꿀 넣고 그렇게 만든 소스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이죠. 가룟 유다가 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샬롬 하면서 입맞추었지만 그 배신의 입맞춤이었죠.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호산나 환영하던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 소금물은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유대인들은 그 외에도 이제 뭐 카르파스라 그래서 채소를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채소를 쓰는데 이제 우리는 파슬리를 씁니다. 파슬리는 우슬초를 닮았어요.
그다음 유대인들은 이제 구운 달걀, 성전이 두번 파괴됐다고 해서 구운 달걀. 뭐 우리도 해도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절에 우리가 달걀을 삶아서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메노라, 여기 이제 메노라가 여기 있고요. 자, 유월절 그 세데르 플레이트, 유월절 만찬 플레이트는 그 식기는 요렇게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담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또이 모습은 작년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어느 신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직접 자기가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그 메노라에 초를 이렇게 꽂아서 불을 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양고기 굽고 또 마차, 무교병은 직접 만들었다고 그래요. 쓴나물 대신에 양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이게 된장이 아니고 하로세 소스예요. 하로세 소스. 그리고 이제 소금물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포도주 내전하고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 올리셨고요. 포도주가 내전이 필요합니다. 잔을 4개를 준비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가족이 5명이다 그러면 잔을 20개를 펼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잔을 가지고 따르고 마시고 또 따르고 해도 됩니다. 이 잔은 다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잔은 이제 거룩의 잔이에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잔은 이제 심판의 잔, 재앙의 잔. 세 번째 잔은 구속의 잔, Cup of Redemption. 우리 예수님이 구속의 잔을 들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잔은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잔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준비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재림의 잔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월절 세대를 시작하겠는데요. 유월절 세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유대인들은 항상 제일 먼저 촛불을 켜죠. 촛불을 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촛불을 켤때 어머니가 촛불을 켜요. 두 개의 촛대를 꼽아놓고 어머니가 촛불을 켜요. 어머니가 없으면, 그 가정에 어머니가 없으면 딸이 대신 불을 켜요. 그 가정에 여자가 전혀 없고 남자만 있다. 그럼 불 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남자가 대신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어머니든지 딸이든지 여자분이 촛불을 켠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로 안 하고 이렇게 메노라로 했고, 메노라가 있는 분은 뭐 여기에 촛대를 꼽아서 불을 켜셔도 되고, 없는 분은 촛불을 켜셔도 되고, 그것도 없는 분은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촛불을 켠 후에 이제 축복문을 낭송하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한국말로 옮기면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절기의 빛을 밝히라고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 내용의 축복문을 낭송하고요.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카데시, Cup of Sanctification, 뭐 거룩의 잔. 첫 번째 잔을 여러분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잔을 오른손에 들고 여기 블레싱 한다 그랬는데 요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때늘 이제 했던 매주 했던 이제 그런 축복문입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프리 하가펜. 우리말로 번역하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첫 번째 잔을 이제 마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잔이 한 잔이니까요. 또 포도주를 따로 넣으시고요. 자, 두 번째 순서는요, 이제 우르하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순서에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데 컵에 물을 가지고 정결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데
저는 이렇게 물티슈를 준비했어요. 지금 뭐 물을 준비해서 하기 그렇고 물티슈로 손을 깨끗하게 닦고요. 여기에는 축복문 낭송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거든요. 그때가 유월절 그 식사거든요.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유월절 식사를 이제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거든요. 그 이때가 바로 지금 우루하츠, 손 씻는 그 순서였을 것이다. 발을 왜, 그러면 그 시간에 왜 발을 씻었는가? 원래는 집에 들어가면 그집 하인이, 종이 나와서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손님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자리에 앉고 하는데, 이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청탁도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자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제일 자기가 뭐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섬기기 원하는 사람이 발을 씻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발도 씻어줘야 되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그때 안 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시는 순서가 있죠. 그럼 이 손이라든지 발을 씻는 이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우슬초를 가지고 이제 정결례를 행했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제 우슬초. 이 우슬초는 에조브라고 그러는데 파슬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묶어 놓으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슬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를 때도 우슬초에다가 그 피를 적셔 가지고 발랐습니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입에다 댔는데 그때 손으로 이렇게 댄 것도 아니고 뭘로 댔냐면 우슬초를 묶어 가지고 그 우슬초에 신포도주를 찍어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 우슬초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피를 취하여 뿌리면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거. 우루하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순서가 이제 카르파스라고 하는 순서인데 카르파스는 그냥 그린스 뭐 야채 이런 뜻인데 파슬리를 오른손에 들고 블레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루 가타 아도나이 엘라헤누 멜렉 하올람 보레프리 하 아다마 땅의 소산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왕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파슬리를 소금물에 이제 두번 찍어서 이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기가 불편하죠? 파슬리도 좀 아주 그 자극이 있는 데다가 소금물, 짠 소금물에 찍어 먹으면 이거는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이 파슬리는 예수님의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 상징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네 번째 순서가 이제 야하츠라고 하는 순서예요. 야하츠는 이제 부러뜨린다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 이제 맛자를 세 장을 여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맛자가 이렇게 이제 세 장이에요. 세 장인데 이세 장의 맛자를 이렇게 포개서 이제
접시에 놓아두었던 것에서 반드시 요 가운데 맞자, 가운데 맞자를 꺼내야 돼요. 가운데 맞자. 이 가운데 맞자를 꺼내 가지고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자르는데 이게 자르다 보면 정확하게 반이 잘 안 잘라져요.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좀 크고 이쪽이 좀 작게 잘라졌어요. 그러면 이 작은 조각은 아까 그 접시에 다시 올려놓고요. 큰 조각을 뭐라고 하냐면 아피코만이라 불러요. 아피코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큰 조각은 흰 천을 싸가지고 무슨 수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둘둘 말아요. 왜 둘둘 마는지 이따가 다 이게 나와요. 이게 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건데 이렇게 천으로 싸가지고요. 숨겨놔요. 어디다가. 숨겨놓습니다. 이게 이제 야하츠라고 하는 순서의 브레이킹, 부러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세 장의 맞자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집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세 장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운데 것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작은 거는 이제 그냥 다시 접시에 올려놓고 큰 거를 아피코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피코만은 이제 원래 뜻은 뭐 후식이다 이런 뜻인데 특별히 아버지 인도자가 숨겨놓은 아피코만 그것을 찾으면요 상을 받아요. 선물을 큰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다 남들이 모르는 곳에 이렇게 숨겨놓죠. 이세 장의 맞자 중에서 왜 가운데 맞자를 빼가지고 자르는가? 그죠? 우리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왜 가운데 거를 꺼내가지고 자릅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세 맞자는, 세 무교병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하는데, 또는 어떤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럼 왜 가운데 맞자를 왜 부르뜨립니까? 레위인이 왜 불러줘야 돼요? 그럼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당연한 거지, 이거.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희생하셨잖아요. 풀어줬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진 거. 그리고 그 아피코만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믿어지고 보여져요. 자, 다섯 번째 순서가 뭐냐 하면은 마기드, 유월절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데요. 그냥 무조건 얘들아 들으라 그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하는데 그 만찬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자녀가 질문을 네 가지를 하게 되고요. 그 질문을 받은 아버지는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해서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때 들려주는 것을 하가다라고 그러는데, 하가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출애굽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질문을 자녀가 한다면이 아니라 해야죠. 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답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이렇게 물어라. 세 번째도 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제 이 유대인 가정에서는 그 가장 나이 어린 자녀가 네 가지 질문을 하는데 다른 날 밤에는 아무 빵이나 먹는데 왜 오늘은 마차만 먹나요? 다른 날 밤은 아무 나물이나 먹는데 오늘 왜 오늘 밤에는 쓴나물만 먹나요? 다른 날 밤에는 찍어 먹지 않는데 오늘 밤은 왜 두 번, 아까 소금물에 두 번 찍어 먹었지 않습니까? 두 번 찍어 먹나요? 오늘 밤에는 왜 다른 날은 꼿꼿이 앉아서 먹는데 오늘은 왜 비스듬히 기대서 먹나요? 이 네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답을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왜 맛자를 먹어요? 이집트를 떠날 때 급하게 맛자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언제 부풀도록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발효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뭐 그런 뜻도 되지만 급한 것도 되지만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맛자, 가운데 맛자가 우리 주님을 상징하니까. 오늘 밤에 왜 쓴나물 먹죠? 쓴나물은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먹는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먹는다. 오늘 밤에는 왜 나물을, 아까 파슬레를 두번 찍어서 먹나요? 애굽에서 흘린 눈물, 그 눈물이 소금물처럼 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오늘 밤에는 왜 비스듬히 기대서 먹나요?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운 백성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백성이 됐으니까 편안하게 기대어서 먹는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부릅니다. 그것을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서는 누가 질문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거의 맞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그 요한이요 가장 막내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막내가 질문하도록 돼 있었으니까 아마 이 네 가지 질문을 요한이 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은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자리, 일자로 된 테이블이 아니고요. 이게 디귿자 테이블에 앉아서 그 당시에 이렇게 유월절 만찬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요한, 오른편에 의지하여 누웠죠? 왼편에는요, 왼편에는 거기 이제 총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요. 왼편에 가룟 유다. 그럼 베드로는요, 건너편에 맨 첫 번째 자리. 여기는 뭐냐 하면은 게스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거기 앉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제자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호스트는 예수님이죠. 게스트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앉았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그 열 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 가지 재앙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포도주를 손가락으로 찍어 가지고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하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할거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예누를 이제 다예누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합창을 해요. 그 다예누 노래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면 다예는 충분하다는 뜻이 충분해.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충분해. 주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다면 충분해. 이런 내용의 이제 노래를 그들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노 미미츠라임 다예누 일루 일루 나타날라노 나타날라노 에타샤바테 나타날라노 이제 두 번째 잔을 오른손에 드시겠습니다. 두 번째 잔을 오른손에 드시고요. 블레싱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 많이 했던 그 블레싱인데요.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프리 하가펜 아멘.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제 여섯 번째 순서는 손을 씻습니다. 이 손을 씻는 이유는 이제 이 맛자를 먹기 위해서 손을 씻어요. 음식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물티슈로 우리는 이렇게 손을 닦고요. 손을 씻은 후에 이제 블레싱을 하고요. 주님의 법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의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일곱 번째로 이제 모찌 맛자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에 대한 이제 축복 기도예요. 자, 이 세 장의 맛자, 우리 아까 첫 번째 맛자 브레이킹 해가지고 이제 작은 맛자 조각 가운데다 놓고 이제 세 번째 맛자 해서 세 장의 맛자를 들고 이제 블레싱을 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하모찔 레헴 빈 하레츠. 아멘. 땅에서 양식을 주신 온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맞자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무교병이라고 나와요. 무교병. 이제 여기에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이기 때문에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맞자를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못자국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맞자는 뭐예요? 이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따가 예수님이 이건 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하면서 이 떡을, 이 빵을 나누잖아요. 빨리 맞자.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인데 못자국이 있어요. 왜 못자국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에 그을렸죠. 불에.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주님. 불에 그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불에 그을리다가 또 여기 막 터졌어요. 여기저기 보면. 왜 터졌어요? 채찍에 맞아서 터졌어요. 등이 터지고 온몸이 터지고 채찍에 맞아서 피가 나고 그리고 갈라졌잖아요. 쪼개졌잖아요. 둘로 갈라진 게 뭐였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휘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몸이 둘로 갈라졌다. 쓰인 맞자를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몸 대신 우리 맛자를 생각하면서 맛자를 먹으라고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법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맛자를 먹으라고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제 맛자를 이제 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메인 디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드세요. 많이 먹진 말고. 이따가 이제 양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메인 디시를 또 먹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 맛자가 없는 분은, 무교병이 없는 분은 이제 그냥 일반 빵으로 하셔도 되고요. 비스켓 같은 거 가지고 하셔도 되고. 근데, 원래는 이 무교병, 우리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처럼 만들어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개가지고 구우면, 후라이팬에 구우면 되는 거죠. 권사님은 그때 이 맛자 만들면서 이렇게 못으로 구멍을 내면서 많이 울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이제 아홉 번째 순서는 뭐냐면 마로르는 뭐냐면 쓴나물이란 뜻이거든요. 쓴나물 뭐 쓴나물 없으면 양파 괜찮아요. 원래 고추냉이 아니면 뭐 쓴박이 양파 가지고 대신하기도 합니다. 쓴나물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이제 블레싱합니다. 주님의 법과 계명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신나물을 먹습니다. 자, 열 번째 순서는 이제 코렉이라고 하는 순서인데요. 이 코렉은 이제 힐렐 샌드위치라고 그래가지고, 이 힐렐 샌드위치는 뭐냐 하면은 마자 사이에 쓴나물을 넣는 거예요. 쓴나물을 하루 새 소스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루 새 소스는 좀 달달하지요. 쓴나물은 좀 쓰고요.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서 여기 그림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 이 가운데 뭐 이렇게 된장처럼 있는 게 이게 이제 하루 새 소스예요. 된장처럼 꼭 보이죠? 벽돌 색깔이에요. 벽돌 색깔. 그리고 이제 나물을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먹는데 배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굽던 조상들의 고생을 생각하는 거죠. 이 힐렐 샌드위치, 이걸 힐렐 샌드위치라고 그러는데 이걸 먹어야 그 다음에 이제 양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힐렐 샌드위치 코렉 순서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건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머리짓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사도의 한 보고 물어보라고 그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으니까 물어보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물어봤어요. 누가 주님을 팝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자, 이떡한 조각을 이떡한 조각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힐렐 샌드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코렉 순서예요. 이 힐렐 샌드위치를 찍어서 떡한 조각을 적셔. 어디에 적셔요? 소스에 적시잖아요. 그 소스가 무슨 소스라고요? 바로 하루 새 소스예요. 이 하루 새 소스에 적셔서 이 소스에 적셔서 갖다가 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오른쪽에는 요한이 있었고 왼편에 가룟 유다가 있었거든요. 찍어가지고 이거를 가룟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거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받고 나서 나갔다. 자, 그럼 가룟 유다는 여기서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슈란 오렉이라고 그래가지고 메인디시입니다. 이 메인디시는 뭐냐면 양고기예요. 가룟 유다는 양고기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어린 양, 우리 위해서 희생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이 순서대로 하면요, 못 먹었어요. 왜? 이 힐렐 샌드위치를 먹고 나서 양고기를 먹는데, 힐렐 샌드위치를 받고 나서 가룟 유다가 나가버렸어요. 나를 팔 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힐렐 샌드위치 다음에 슈란 오렉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가룟 유다는 양고기 못 먹었다. 메인디시 못 먹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니까 못 먹었구나.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 양고기를 들고 우리 또 블레싱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법과 계명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유월절 양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양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 디시예요. 가룟 유다는 먹어보지도 못한, 그는 먹지 못했지만 우리는 먹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먹어요.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불에 굽는 거죠.
자, 그래서 메인 디시 양고기 먹고 아까 이제 맞자도 먹었죠. 근데 이제 요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아까 맞자 먹었는데 주님의 몸이다 뭐 이렇게 하고 먹었는데 진짜 주님의 먹으면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맞자가 진짜 주님의 몸이거든요. 성자. 근데 그 중에서 앞에 코만 큰 거 아까 숨겨놨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요. 짜푼. 12번째 짜푼이라고 하는 순서인데 이 짜푼은 뭐냐면 숨겼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천에다가 싸가지고 숨겼지 않습니까? 그 숨긴 거를 이제 찾아라. 아이들이 막 찾는 거예요. 아빠 앞에 고만이 어디 있냐, 이제 어디 숨어 있나 막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사람이 이제 선물을 약속받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앞에 고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 고만을 숨겼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을 숨겼죠. 흰 천을 싸가지고 마율판 무덤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모셨잖아요. 그래서 그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돌을 막았는데 부활절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아침에 그 무덤에 갔는데 이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간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가 왜 우느냐. 그러니까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두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어디다가 이 시신을 어디다 옮겨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 천에 이렇게 둘둘 말려서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멀쩡하게 계실까?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당신이 옮겼으면, 당신이 숨겼으면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숨겨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숨겨졌잖아요. 바로 이 아피코마는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아피코만을 찾아가죠. 누군가 이제 가져오죠. 그러면 아버지가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아피코만을요, 이 아피코만을 이 천을 풀어서 이 아피코만을 사람의 수대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열두 명이 있었으니까 열두 조각을 냈을 거라고요. 열두 조각을 내가지고, 자,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우리 예수님이 블레싱 하셨죠?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렉 하울람 하모찔레헴 민 하레츠. 이런 이제 축복문을 낭송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제 막 먹으려고 하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분병하는 순서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하모찔레헴 빈 하레츠 이런 블레싱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그 아피코만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이 아피코만을 나눠주고 같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약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뭐를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은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열심히 읽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성령을 아직 선물로 못 받으셨으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왜?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코만 이렇게 잘라서 묶고요. 자, 13번째 순서는요, 바렉이라고 하는 순서예요. 바렉. 바렉은 이제 뭐냐면은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축복 기도하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 이제 세 번째 잔, 이 세 번째 잔을 이제 따라서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잔이 뭐냐면 구속의 잔입니다. Cup of Redemption. 이 세 번째 잔을 들고요. 또 블레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보레프리 하가펜. 아멘. 자, 이 구속의 잔, 세 번째 잔을 이제 마시는데요. 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조금 전에 앞에 코만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감사기도 블레싱 하시고 그들에게 이 잔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늘 해오던 거니까, 해마다 해오던 거니까 쭉 받았죠. 이제 마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찬식, 이제 분잔, 잔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축복의 잔은 비르칵 하마존, 비르칵이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이 축복의 잔. 이 축복의 잔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맞죠? 세 번째 잔이 축복의 잔인데 이 세 번째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잔, 구속의 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세 번째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잔을 채워두는 거예요. 네 번째 잔을. 뭐 네 잔이 있는 분은 그냥 상관없지만 한 잔 가지고 하시는 분은 네 번째 잔을 채우고요. 이 네 번째 잔을 이제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잔이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엘리야가 오도록, 엘리야가 들어오도록 엘리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엘리야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엘리야후 하나비. 하나비는 이제 선지자라는 뜻이잖아요.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엘리야후 하나비, 엘리야 그 선지자, 엘리야후 하티시비.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후 하 길라디, 엘리야 길르앗에 사는 사람. 비메라 베야메누, 속히 우리 시대에 오소서 우리에게. 그리고 뒤에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와 함께. 이분들이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려면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도 오신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후 하나비, 엘리야후 하티시비, 엘리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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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길라디. 빔히라 베야미누 야보 엘레이누 빔마시야흐 벤디.
David in the Shiach, then David, Eliyahu Hanavi, Eliyahu Hatishvi, Eliyahu, Eliyahu, Eliyahu Hagiladi.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런데 예수님이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오리라고 한 엘리야,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요한이다. 요한이 와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뭐예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번째 잔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잔이에요. 14번째 순서가 이제 할렐이라는 순서인데 이제 찬양하는 순서예요.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찬양 시편 쭉 여기 적힌 이런 내용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 찬양 중에 한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을 이제 찬양 후에 네 번째 잔, 네 번째 잔을 들고 우리에게는 이 재림의 잔입니다.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는 재림의 잔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는 잔이지만 우리는 재림의 잔. 그래서 이제 블레싱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히누 멜렉 하올람 보레프리 하가펜. 아멘. 우리 네 번째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5번째 순서가요. 니르자예요. 니르자. 니르자는 accepted. 우리의 오늘 이 모든 순서가 우리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들은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해마다 주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나에게 보여라. 매년 그렇게 해라. 우리 주님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 흩어져 있고 이스라엘 독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독립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찬양을 불러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기도인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순서예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성령 강림하심, 예수님의 재림,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양은 르샤나 하바 비루샬라임. 비루샬라임은 비예루샬렘, 이제 그것을 붙여가죠. 비루샬라임 그렇게 하니까 next year in Jerusalem, 이제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마치면요, 대략 자정쯤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할렐, 아까 그 시편 찬양하는 거 있죠. 그 찬양을 모두 노래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할렐 찬양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하셨다고 나와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어디로 가요?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제 유월절 세례가 다 끝나서요. 이제 찬미하면서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이 할렐 그 시편 찬양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거기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신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수건을 벗고 보면요, 유월절 이 전체 이 세대르의 순서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다 예수님이 보이죠? 수건을 보고 구약을 보면요, 예수님이 보여요. 유월절 세대르에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성막에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5대 제사 7대 절기에서도 수건을 벗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자, 우리가 유월절 세대에서 아피코만 누구라고 그랬죠? 잘라진 분. 그래서 천에 감아서 숨겨진 분. 나중에 그걸 잘라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죠. 아피코만. 예수님은요. 아피코만이에요. 아피코만. 우리 위해서 주신 몸을 주신 분.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님. 그리고 구속의 잔. 구속의 잔이 뭐죠? 예수님의 피. 세 번째 잔이죠. 예수님의 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너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다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신만 기다리겠다. 그 약속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이요.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유월절 세대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죽으심, 부활, 성령의 오심, 승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발견하고 더 믿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유월절 세대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네 번째 잔, 주님의 재림의 잔을 저희들이 마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높은 데로 다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주님이 받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생활의 감사가 신앙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촛불의 감사가 태양빛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바레헤하 아도나이 베이시메레하 야엘 아도나이 파나베 엘레하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베 엘레하 베아셈레하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이도사 샬롬 주시길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여 주심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헤하 아도나이 베이시 메레하 야에 아도나이 파나 엘레하 베후니카 Yes, sir.